곳곳에 바다 위를 달리는 왕복 2.8km의 스카이레일이 있습니다. 여기 족변 승하차장에서 티켓을 구매하시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요금은 2인 기준 21,000원, 4인 35,000원입니다. 매표 마감은 평일 기준 5시 30분입니다. 스카이레일은 전기로 움직임으로 편안히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마주보는 나무 의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의자당 2명씩 총 4명까지 탑승할 수 있겠네요. 출발합니다. 현재는 봉수항 정차장까지 왕복 2.8km 다녀오게 되는데 총 소요 시간은 40분이 걸리겠습니다. 창밖을 보면 바다와 기기묘묘한 바위들을 볼 수 있고요. 경로 중간에 폭풍 속으로 세트장도 보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도 보이시네요.
출발점인 죽변 승하차장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변 스카이레일을 탑승해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죽변 등대공원도 들러보시고요. 폭풍 속으로 세트장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